정말입니다. 아. 재미는 얘인데요. 잘 많이 못 놀아주는 아빠들 바쁘잖아요. 그리고 애가 어리면 엄마들은 자꾸 놀아주라고 그래요. 애하고 놀아줘라 놀아줘라. 근데 이 많이 시간을 안 보내준 아빠한테 애랑 놀라고 그러면요. 꼭 이마에 공을 맞춰요. 꼭 콩. 애가 울잖아. 그리고 꼭 칼싸움하면서 왜 찔러 애를 꼭. 그러면 애가 아 하고 울면 무한해. 그리고 또 애가 막 아빠 왜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는 애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오늘 기어이 나 아빠 노릇 해야 돼. 오늘 때는 온 거야. 오늘이야.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아빠 노릇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. 그래서 막 이제 애를 뭐라 하고 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오늘 맘 먹고 너 놀아주라고 했는데 너 다시는 안 놀아줘 이렇게 끝나. 제 얘기는 자식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지 싸워서 이길 대상은 더욱이 아닙니다. 이게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어 미안해 머리에 맞았구나. 어 재밌게 놀자. 어 미안. 어디 보자 호 해주고 어, 아빠가 잘 던질게. 그리고 재밌게 놀자. 이런 게 다 아이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. 어쩌면 이게 우리가 요즘에 막 자존감 높이는 막 자존감 난리잖아요. 이런 걸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계단을 쌓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. 네. 어쨌든 뭐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제가 나왔는데요.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요즘에는 엄마 되는 걸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든가 하는 걸 정말 저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늘 접하니까 잘 아는데요. 그러나 이제 아이를 성장시키면서 사실 부모의 미숙함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의 여정을 떠났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게 출산인데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벅찬 감동과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본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허락된다면 해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과정에서 언제나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목표가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보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겪어가고 이것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려워하지 마세요. 아유, 안 두려워합니다. 네, 애를 꼭 낳으십시오. 네.